독일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자칫 잃어버린 10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몰고 온 에너지 가격 충격 때문인데요. 한때 유럽의 엔진이라 불렸던 독일이지만 서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의존도를 줄이지 않은 탓에 결국 유럽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18일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 위기가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다고 독일 경제학자들이 최근 경고했습니다. 독일 정부 경제 자문을 역임한 이사벨라 베버 미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부교수와 톰 크랩스 독일 만하임대 경제학 교수는 신경제포럼에서 발간한 공동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베버 교수는 2022년 독일 정부의 에너지 가격 급등 대책을 설계하는 고위 전문가 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크랩스 교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재무장관 시절 선임 고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 수준이 2차 대전 이후 최악으로 붕괴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또 이들은 독일의 2022년 실질 임금이 1950년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독일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독일 경제는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기술적 불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3%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더해 국제통화기금도 올해와 내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독일 산업을 보호하지 못하면 독일의 2020년대는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 대한당의 부상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베버 교수는 갈등, 기후, 지정학적 위기의 시대에 AFD의 부상은 경종을 울린다면서 독일 국민이 경험한 생활 수준 붕괴는 2차 대전 이후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FD의 부상이 경제적 요인만 있는 건 아니지만 독일인들의 생활 수준 붕괴가 극우 세력의 인기 상승과 맞물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독일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25%가 러시아산 화석 연료였을 정도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55%, 석유의 35%, 석탄 5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또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입 대금으로 매일 평균 2억 유로를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당시 독일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시베리아의 석유와 가스를 대량 수입하면서 독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가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경고해도 앙겔라 메르켈 등 독일 지도자들은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이 파이프라인이야말로 두 나라 사이 평화를 나르는 통로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2022년 2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여지없이 깨졌는데요. 푸틴의 전쟁 돈줄을 끊기 위해 미국을 필두로 한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가 확산되자 우크라이나 주변 나토 동맹국은 독일을 향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과감하게 줄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2022년 8월 러시아산 석유, 12월에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중단하고 특정 국가의 에너지 공급을 의존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역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